NK나우 전태우입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우리 군에 관측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 50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사흘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약 168억 원의 우리 정부 예산을 들여 4층짜리 건물인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성시켰습니다.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당국 간 회담, 민간 교류, 왕래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맡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요? 우선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재자로서 미국을 설득해 제재 완화도 얻어내지 못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척이 없자 불만과 불신이 쌓여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 사태가 겹쳐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요. 다가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장시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입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1990년대 중반 식량난 때와 비슷할 만큼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김여정 부부장이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올 들어 선전과 조직 등 당의 핵심 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후계자급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업적 쌓기를 위해서 최근 대남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강경하게 배짱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일리NK의 한 소식통은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대남 강경 조치가 북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업적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이후 북한 당국은 남북군사 합의마저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추가 조치도 이미 예고해놓은 상태인데요. 대응을 자제하던 한국 정부도 북한의 거친 행보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모든 책임은 북한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업적을 쌓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NK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